얘가 이렇게 돌아가긴 해요. 프로펠러처럼 이렇게 헬리고통처럼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얀 고양이님 블로그 제가 진짜 많이 보고 위로도 많이 되고. 네, 뭐 그냥 제 전공 살려서요. 컴플렉스가 있거나 예. 자존감이 낮은 네.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사람들이 예. 많이 위로를 받았다고 하니까. 털어내는 것부터가 시작이고, 예. 제가 뭐 해결을 해드린다기보다는 그냥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 털어내보세요. 다 솔직하게. 근데 사람들이 네. 얘기하면 너무 웃어서 제가 아, 좀 저는 웃죠. 겁이 나거든요. 내가 부끄러워해서 그렇지, 막상 드러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은 말씀드릴게요. 제가요, 이게 신체적인 건데요. 네. 젖꼭지가 남들보다 길어요. 크기는 똑같은데요. 길이가 길어요. 얼마나? 예?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웃는 거 아니시죠? 이렇게 손가락 두개 정도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공격적이거든요. 아, 이게 제가 카모마. 되게 컴플렉스인데, 그러니까 좀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갯벌에 가면은 그 맛조개 아시죠? 맛조개 이렇게 소금 뿌리면 맛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완전 최대치로 올라왔을 때그 맛조개 두 개가 지금 여기, 그러니까 갯벌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가. 어디 가세요? 잘 좋았어요. 저는 괜찮은 시도입니다. 이렇게 드러내셔야 돼요. 말씀을 하시고, 그럼으로써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이렇게 드러내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길이가, 그 정도 돼요. 이제 크기는 비슷한데, 근데 이제 이게 아, 뭐 드러내고 막 이렇게 하라고 네, 하시는데, 좋아요. 좋은 겁니다. 이게 여름에는 네. 되게 덥잖아요. 그렇죠. 더우면은 이제 눈을 깔고요. 원래. 추우면 되게 쳐다보고요. 딱딱해져가지고 옷걸이도 한 3개 정도까지 제가 걸어봤는데 4개는 안 되더라고요. 너무 너무 옷 입을 때 진짜 보세요. 아, 예. 아, 근데 보니까, 보세요. 아, 이 정도는 별거, 이거 내가 봤을 때 생각의 차이입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이 있어요. 그래서 정도인데요? 패치 붙이고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괜찮아요. 붙인 거예요. 에? 붙인 거예요. 붙여서 지금 한 마디 정도가 들어간 건데, 붙이면은 얘가 나오려고 하는 성향이 더 세서 얘가 이겨요. 더 나와요. 그래서 패치를 이겨요? 저기 그런 장난감 중에 눈깔 띠용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패치가 띠용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뚫고 예, 나오는구나. 그냥 뚫고 나와요, 그냥. 장점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남들과는 좀 다른 거잖아요. 아, 근데 그러고 싶은데요. 저도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이게 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젖꼭지 주변에 이렇게 테두리 있잖아요. 이 테두리가 아, 그, 윤. 이 테두리가 아예 없어요. 그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라면서 이 살이 딸려 올라온 것처럼 이렇게 쪽반 느낌 이렇게. 아, 꼭 가져갔구나. 아니,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어찌 보면은 이걸 뭐 부끄럽고 창피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남들보다 더 성감대가 많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면 구분관계나 이제 움직일 수 있어요. 못 움직여요. 아, 자유로는 잘. 제 의지로는 근데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뭐 이제 연습을요. 연습하다 보면 막 깃발 움직이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좀 만약에 움직인다 그러면 엄청나게 진짜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아메리카 같은 데 가서 이제 지휘를 한번 해보시고 음악 같은 거. 지위를요? 지위요? 네, 4분의 4박자 되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도 있다 생각을. 목욕탕 가면은 너무 쳐다보고 이러니까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막 이렇게 목욕탕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때밀이 아저씨가 이제 때밀어 주실 때 자꾸 과속 방지턱이야 뭐야 하면서 이렇게 덜컥덜컥덜컥 하니까 한번 진짜 너덜너덜해진 적도 있고요. 근데 그건 돼요. 움직이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뜨거운 사우나 거기 들어가면 얘가 이렇게 처지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돌리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긴 해요. 프로펠러처럼 이렇게 헬리고통처럼 이렇게. 이건 돼요. 캐모마일. 쟤 웃기신가요? 아니요, 저 뛰지 않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자, 나는 특별하다. 예, 나는 특별하다.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더듬이다. 예, 뭐라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누구나 별거 단점이 아니다. 따라해 보세요. 누구나 단점은 있다. 누구나 단점은 있다.
예. 생각하기 나름이다. 예, 생각하기 나름이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특별하다. 네. 그렇게 생. 웃겨. 웃기신 거죠 지금? 아니요, 옛날에. 아우 재밌던 일. 네, 네. 지휘 제가 한 거 생각 잘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지휘 하면 대박 될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이거 손톱깎이로 한번 깎아보기라도 할게요. 네, 너무 아프고 그렇고 네. 그럴 금일 없어요. 티눈약 티눈약 많이 바르면 되긴 하거든요. 사막 시도를 한번 같이 해봅시다. 네, 사마귀 뽑아내듯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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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 선생님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네. 아 너무 마음이 진짜 편해져요. 딱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얘기하니까 너무 후련해졌어요. 식사하셨나요? 네, 네. 먹으세요. 네. 조개구이 먹으러 안 가시네. 그럴까요? 네. 나중에 한번. 여보세요? 네, 회원님. 요즘 웃을 일 많이 없으시다 그랬죠? 예. 진짜 너무 웃긴 얘기가 있거든요. 저 꼭지가 긴 친구가 하나 있어요. 예. 그 치토스 생각하시면 치토스. 먹물 치토스.